저도 이렇게 와이프가 먹으면서 저한테도 이거 매스틱을 챙겨주기 시작한 이후로 뭔가 이제 속이 저번보다는 좀 불편함이 해소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위염에다가 장상피화생까지 있으시니까 위 건강을 위해서도 이제 자극적인 뭐 떡볶이나 닭발 이런 것들은 좀 끊으시고 위암을 좀 조심하시고 그렇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요. 저는 아까 결과를 보고 너무 무섭고 덜컥 겁이 나서 눈물이 났던 게 저희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 건강 관리 그래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챙기는 편인데 아, 그래서 제 몸을 앞으로는 더 아끼면서 조금 관리를 잘 해야겠다. 반성 많이 했어요. 최영환 씨가 이제 본인이 속이 아프니까 위암이 걱정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위암 발병에 있어서 꼭 조심하셔야 될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헬리코박터균입니다. 네, 이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는 게위 점막에 이렇게 갈고리가 부착이 돼서 기생하면서 증식하는 세균인데요. 이게 오랫동안 위 점막이 염증을 계속적으로 유발을 시키고요. 세포 변형을 일으켜서 위암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최영환 씨 같은 40대에는 위암 환자 수가 30대에 비해서 7배나 증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도중에 헬리코박터 관리도 필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아, 이거는 진짜 당연히 너무 안 좋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저균 이름 자체도 뭔가 조금 흉악하게 생긴 이름인데 저런 애들은 제 몸속에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사실 다행히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 매스틱에 풍부한 썰포랍한 성분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고 사멸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18세에서 75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저농도의 매스틱이 위궤양 환자에서 채취한 6가지 종류의 헬리코박터의 발육을 저지하고 억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스틱 껌을 씹은 그룹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밀도가 유의미하게 감소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제가 속이 다 편안합니다. 네. 저 진짜 거의 100% 있을 것 같은. 그나마 이거 한 가지라도 없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다. 자신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잘 관리해야지 이런 좀 욕심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네. 또 눕네, 또 누워, 기껏. 에너지 있게 막 활동을 하고 일을 생각을 해야지. 아, 정말 너무 누워있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이렇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딱 허리에 힘을 딱 주고 서. 허리에 힘을 여기 딱 주고. 그리고 이렇게 목을 당겨 옆으로. 귀손 대고 그냥 쭉 옆으로. 저는 요가가 위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요. 매일 밥 먹고 저렇게 조금씩이라도 요가를 하고 설거지 할때 서서도 요가를 하고요. 할수 있는 한, 그러니까 틈틈이 이제 요가를 하거든요. 스트레칭도 하고. 뒤통수에. 그리고 이대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쭉핀 다음에 일자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구리부터 여기 허리가 쭉 당기면서 이게 운동이 돼. 이러면 진짜 소화가 돼. 이러고 나면 트름도 나오고. 손을 내 발끝으로 갑니다. 갈때 발은 이렇게 쭉. 오, 유연하시다. 네. 우와, 편하게 무릎과 가슴이 하나가 되게 만나게 해주세요. 와, 완전 과연, 유연해. 저 지금 다한 거예요, 내려가셔야죠. 진짜로. 진짜로 다한 거예요.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정지화면이 아니고. 에이. 아주 이런 거. 우와. 진짜 유연하시다.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하니까 더잘 되고요. 대단하네. 좋더라고요. 꾸준히 해줘야 되는 거야. 요가가요, 이 온몸의 근육을 깨우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의 연동 운동도 굉장히 자극을 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매일 1시간씩 요가를 한 위염 환자의 위 통증 증상이 64%가량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고춧가루가 사라졌어요. 미역국? 네, 미역국이요. 네. 간 봐봐. 어때? 밍밍한데? 싱겁다고? 됐어, 그럼. 진짜. 나는 괜찮아. 왜냐면 이제 싱겁게 먹어야 돼. 이게 입맛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3주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3주 동안만 싱겁게 드시면 이제 그 다음에 짠 거를 먹으면 짜게 느껴져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오늘 반찬도 좀 이상한데. 웬일이야. 어? 오빠, 남들이 보면 욕해. 어? 이렇게 진수성찬해. 이렇게 건강한 음식에. 반찬도 뭔가 좀 심심하지 않니? 오, 확실히 바뀌었어요. 좀 너무 진하게, 양념 진하게 해가지고 자극적이게 많이 먹었잖아. 근데 너무 갑자기 저렇게 병원 식단으로 바뀌니까. 한번 좀 테스트 겸 그것도 있어. 저염식으로 이렇게 먹을 때 확실히 내가 속쓰림이나 위 증상 이런 통증이 이런 게 조금 깔아앉고 났는지 좀 확인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 어, 먹는 타이밍도 그냥 이제 딱 맞네. 얼마 갖다 놓으세요? 나 다 먹었어. 다 먹었지? 근데 표정이 뭔가 어두워 보이지 않아요, 남편? 제가 먹던 그 입맛이 아니니까 네, 되게 저도 모르게 천천히 수저가. 어, 너무 좋네. 네. 근데 이거 오빠, 와, 가지마, 이거 와. 일로 와, 이거 먹게. 어, 먹어야지, 갖고 먹어야지. 네, 저게 메스틱이에요. 근데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속이 좀 더 편한 느낌이에요. 네, 먹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저 카메라 보시고 대국민 약속을 한번 하시죠. 위 건강을 위해서 이건 내가 하겠다. 정말 이 식생활 좋게 제가 바꾸고 위 건강에 좋은 것도 이렇게 막 챙겨 먹고 있으니까 속이 좀 편안해지긴 했거든요. 네네. 이 결과를 보고 제가 진짜 너무 반성하게 됐고 이제 정말 열심히 한번 관리해보겠습니다. 네, 맵고 자극적인 야식을 폭식하시다가 위 건강식을 드시는 걸 보니 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맵고 짠 음식은 위산 과다를 불러오기 때문에 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위산 과다가 심해지면 위산 역류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게 되면 식도 점막이 위 점막처럼 변하게 되는 발액 식도가 이게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면 식도암 발병률이 30배 정도 증가합니다. 두 분은 위산 과다 증상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제가 내시경을 할 때 검사를 해봤는데요. 네. 결과는 다행히 정상입니다. 앞으로도 쭉 소화불량으로 인해 위산과다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강한 식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도 식도는 건강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네. 와. 네, 너무 무서웠습니다. 오늘 혼만 나고 갈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좋네요. 사실 이게 독한 유산이 많이 분비가 되면 아무래도 위 건강도 좀 나빠지고 식도도 좀 나빠질 수 있는데 맞아요. 어떠세요? 관리를 하면서 위산 과다는 조금 괜찮아지신 느낌이 드세요? 어떠세요? 아니 근데요 정말 이렇게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도 줄이고요. 집에서 제가 아까 막 스트레칭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위에 건강에 좋은 것도 막 챙겨 먹고 하니까요. 더부룩함이나 이런 것도 덜하고 좀 편안해요, 속이.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이 역류성 식도염은 위에 있는 산이 식도로 이제 반복적으로 역류를 해서 올라가면서 식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소화장애가 있으면 위산이 잘 역류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이제 위가 건강해지면 이 역류성 식도염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메스틱이 소화장애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18세에서 75세를 대상으로 3주 동안 메스틱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위통증과 상복부 통증 그리고 불안감에 의한 이런 위장 통증 그리고 속쓰림과 같은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증상이 77% 개선됐다고 합니다. 아니 뭐 개선될 수도 있다 그러고 지금 뭐 식도도 정상이라고 하셨고 뭔가 좀 희망이 좀 차오르는데 네, 맞아. 예전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은 잘 되시나요? 일단 소화제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것만 해도 저한테는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제가 또 우리 아내보다 제가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았던 사람인데 소화가 좀 잘 되는 느낌도 들고 이게 한 3, 4시간 정도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이렇게 뭔가 맞아. 부담스러웠는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위 관리를 하면서 속이 편해지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메스틱은 속쓰림, 소화불량을 부르는 위산 과다 분비를 막아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과다하게 자극될 때는 신경전달 물질의 일종인 히스타민이 영향을 받는데요. 메스틱은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해서 위산의 과다 분비를 막아줍니다. 실제 동물 실험에서는 실험용 쥐에게 메스틱을 섭취했더니 혈액 속 히스타민 농도와 위의 분비량, 위산 산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메스틱이 위산 분비 감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제 메스틱이 소화성 궤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십이지장 궤양 환자들에게 하루에 1g씩 2주 동안 메스틱을 섭취하게 한 결과 십이지장 궤양 환자 가운데 70%에서 궤양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메스틱 섭취 시에 주의사항이 좀 있을까요? 네, 특정 알레르기가 있거나 임산부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